특히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는 이유가 있어? 일부러 입원시킨 거잖아. 경호쌤이 입원하실 거냐고 물어보면은, 시킬 거냐고 물어보면은, 알았다고 말하면 무조건 입원이 되게 나와가지고, 입원이지. 많이 슬프고, 배신당한 기분이 느꼈어.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아침에 밥 먹는구나. 태연아, 오늘은 좀 특별하게 1교시 한번 학교 가볼까? 응? 네 방식대로 할까? 응? 네 방식은 뭔데? 몰라, 돼. 아, 학교를 안 가니까. 가기 싫대. 엄마 얼굴 보고 얘기할까? 게임하잖아. 게임하잖아. 밥 먹으면서 게임하는구나. 엄마 얼굴 보고. 사람이랑 이야기할 땐 얼굴 보고 하자. 이따가 얘기하자고, 나 지금 게임하느라. 이따가, 알았어, 이따가. 그냥 무시하네. 8시네 벌써? 친구들 학교 막 갈 준비해야겠다. 그게 왜?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진짜. 잠깐만, 핸드폰 놓고 엄마 이야기 좀 해볼까? 싫다고. 태연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순 없잖아.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더니. 내가 그래, 너 하고 싶어. 엄마한테 욕하지 말고. 싫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럼 우리 그 학교 가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침이니까 세수하고 이따가 가면 되고. 싫다고, 싫다고. 야, 뭐 대화가 안 되네, 이거는. 아니, 저렇게 막무가내가 있냐? 막무가내인데, 진짜. 왜 맨날 싫어야? 좀, 제발. 나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대화가 안 되네요. 대화가 안 돼. 3년째? 야, 너무 오래됐다. 우리 금쪽이가 등교 거부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3학년 말부터 조금씩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을 때는 다른 것도 하나요? 아니, 전혀 아무것도. 그냥 계속. 그럼 학교 외에 다른 데는 어디 다니는 데가 있나요? 아니요. 다 놓고. 학원도 놓고 오로지 게임에만. 감당이 안 되시겠네요. 속수무책이시겠어요, 지금 현재로는요. 진짜 속수무책이다. 어떻게 먹는 거야? 뜨거워, 뜨거워. 와, 엄청 맛있는 거 해주시는데요? 쪽. 세게. 밥도 먹고 싶은데. 알았어. 아이고. 3학년 말에 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깔아서 2시간 정도 해주는 정도였는데, 그러다 이제 4학년 들어서면서 이제 그때쯤 핸드폰을 샀죠. 아이 핸드폰을 사면서 일상 생활하기에는 조금 힘든 정도로 게임 중독 증세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막 때를 쓰고 쿵쾅거리고 소리 지르고 막 베란다 문도 열고 막 굉장히 소란스럽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정이 안 돼갖고 4학년 10월달쯤부터 한두 달 간격으로 총 한 6번 정도 입원을 했었거든요. 6번. 한두 달 간격으로 한 번 입원할 때 며칠씩 입원을 하나요? 그럼 대체적으로 한 달 간격,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아이가 이제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럼 6개월. 총 거의 6개월을 입원을 했겠네요.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격리 조치였기 때문에 면회도 못 하고
그래서 아이 얼굴을 못 보고 그냥 매일 전화 통화하고. 아, 또 폐쇄병동이었군요. 네. 아. 물론 격리 보호병동이 입원을 시켰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분명히 의료진은 의료진 나름의 네. 분명한 입원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네. 있는 거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매우 안전에 위험한 상황일 때는 입원을 시켜요. 아. 그래서 그 입원시킨 것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많이 화가 나 있겠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정말 아이를 돕기 위해 모두가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내린 입원이었지만 이 아이는 어쨌든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왜 입원을 해야 되는지. 맞아. 그래서 얘한테 있어서 입원은 본인을 보호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가두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두는 걸로 처벌했어. 처벌. 그러니 나도 응징과 복수를 할 거야. 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엄마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인데 우리 아까 엄마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 제작진이 들어가서 엄마랑 아이를 이제 애를 떼어놔서 의자에 앉혀놨는데 그때 굳이 다시 다가가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럼이 엄마의 의도는 알겠어요. 부모가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아이를 최선을 다하는 거에 뭔가 손을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마음으로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은 네. 내가 가라고 할 때는 안 가면서 나보고만 멈추라고 하고 저리 가라고 하는 건 엄마는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얘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흥분돼 있지만.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쓰시면 아이하고는 점점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 뭐 태연이가 조금 병원에 지금 몇 년 동안 다녔는데도 크게 나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폭력을 당하고 그러는데 피가 거꾸로 진짜 솟게 되더라고. 내가 태연이를 때렸는데 너무 엄마가 그렇게 맞는 걸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그쵸, 그러실 그쵸. 수 있을 것 같아. 네. 너무. 그 당시에는 태연이가 내 아들로 안 보였으니까. 비폭력으로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아이는 점점점 더 거세게 하고 나는 엄마로서 뭔가 많이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참 많이 혼란스러웠어.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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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네? 장구대요? 엄마. 엄마 여기 거실. 엄마 왜? 방금 빵 먹었어. 키 크려고 그래? 빵 먹었어. 먹었는데 누구 나왔는데? 누구? 안 먹은 자꾸 교통사고에서 치아 죽는 거. 아. 우와 이게 뭐야? 다음번엔 교통사고 나면 그 자동차를 번쩍 들어버려 알았지? 야 이거 뭐야? 와 엄마를 찾네요. 참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 그 4학년부터 그 병실이 어땠겠어요? 혼자 있는 그 병실 안이 얼마나 무섭고. 어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네. 그게 병원이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뭐 한 달간 가있을 때 뭐 비슷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나이가 어리니까 물론 이제 입원했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저는 네. 더 큰 영향은 어떤 거라고 보냐면요. 얘가 알아요. 엄마한테 하는 행동이 인간으로서 절대로 하면 그래. 안 되는 거라고 얘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고 났을 때 그런 자기를 혹시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을까 봐 미워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겠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하고 부적절하고 난폭한 행동이 좋아져야
그래야 이런 두려움도 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왜 놀이터에서 보였던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집에 와서 좀 진정이 됐을 때 아이와 그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 난리를 치고 집에 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언급을 안 하면 아이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이 모호함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굉장히 배드한,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마음 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요. 이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고 엄청난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거고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네.